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케이크입니다. 아, CU의 케이크이고, 이응 기억 리을 이응 뷰뷰뷰 기억 이랑 이응지읒 이응지읒 이렇게 두 가지 케이크입니다. 인터넷 용어죠. 뭐 인터넷 방송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여기 제품으로 나온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요거는 인정? 인정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죠. 내가 이제 뭔가 주장을 딱 펼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느냐 하면 응, 인정해. 그러면은 뭐 같이 뜻을 공감하고 있다라는 뜻의 그런 거고요. 요 글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본인이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이거는 정말 팩트야,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약간 요런 강한 자신감과 본인의 의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하는 얘기로서 내 의견이 이렇게 전적으로 맞다 이 얘기를 하는 뭐 예. 근데 요 이름으로다가 케이크가 나온 거예요. 케이크가 일단은 하얀색 인정 어인정은 쿠키 앤 생크림 케이크고요. 요 까만색은 쇼콜라 생크림 케이크예요. 일단은 케이크 둘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 까만색이 맛이 더 초코가 진할 것이니 쿠키 쪽으로 먼저 먹고 요거로 다 먹어볼게요. 순서를 이렇게 잡을게요. 가격은 둘 다 3,000원씩입니다. 케이크 이 정도 크기에 3,000원이면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맛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줄지 한번 꺼내 봅니다. 어우, 아 여기 스푼이 또 깔끔하게 들어있습니다. 요거 제가 준비했었는데, 자 일단 요 이거 옛날 그 떠먹는 요거트 스푼인데 원래 요정도 길이죠? 근데 길이가 좀 길어진 그런 스타일. 일단 한번 열어보죠. 좀 도시락 같이 생겼는데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쿠키 앤 크림, 생크림이 깍지로다가 짜져 있고 크림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쿠키가 섞여 있는 게 보입니다. 한번 뒤집어 까볼게요. 안에는 일반 스폰지 케이크가 깔려 있고 아래쪽은 조금 색깔이 나서 캐러멜화가 된 듯한 느낌. 제가 보기에는 이 밑에 요 시럽 같은 게 보여서는 이게 색깔을 낸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캐러멜 시럽 같은 걸 밑에다 깔아둔 거 아닌가 보이시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맛을 한번 여기부터 살짝 볼게요. 캐러멜 시럽이 맞는지. 오케이, 캐러멜 시럽 정답. 그러면 요거를 온전하게 이렇게 뚜껑으로 다 떠서 좋은데요? 와, 이 정도면은 좋지. 성분도 한번 볼까요? 원료 제일 앞에 있는 게 설탕. 근데 이거는 설탕에 과하게 들어갔다 그런 거보다는 원래 베이킹 자체가 그래요. 특히나 제과 쪽이 더해. 제빵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거는 뭐 제조사가 잘못하고 뭐 조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레시피들이 원래 설탕이 엄청 들어요. 설탕 버터가 그냥 막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시티에도 들어가죠, 크림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위에 크림은 식물성 크림, 그 동물성 크림은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3,000원짜리 케이크는 사실 쉽지 않을 거고, 정제수 디솔비톨, 뭐 경화제, 유화제, 가공 유크림. 그래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제 평소에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빵 있죠, 비닐 포장 돼갖고 밀봉 포장 돼갖고선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에서 특히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성분에서 따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혹은 이제 좀 꺼려진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뭐 고소한 크림에 빵이 있으면 기본적인 케이크의 맛이 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고급 케이크스러운 향을 내주기 위해서 밑에 캐러멜 시럽을 발라준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쿠키의 맛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쿠키도 사실 바삭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쿠키라고 우리가 검은 쿠키 앤 크림 하면은 냉동 쿠앤크도 그렇고 사실 먹으면은 겉부분에 있는 쿠키는 약간 좀 바삭하면서 고개 부서지면서 크림과 섞이는 맛이 느껴지면서 고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미 눅눅해져 있어요. 아무래도 냉장이다 보니까 습하게 계속 이제 냉장 보관되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 쿠키에 대한 맛은 사실 의미가 없다. 일단은 뭐 가성비는 굉장히 좋다. 갑자기 케이크 먹고 싶은데 막 뭐 케이크 하나 15,000원, 2만원씩 작은 케이크도 그 정도 하니까 조금 아깝다 싶을 때 요렇게 한번 사 먹으면은 혼자서 굉장히 이제 포만감 혹은 이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뭐 또 뭐 뿌티 케이크처럼 요만한 케이크 놨으면은 막 3개 4개씩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케이크 사 먹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는데 3,000원에 이 정도 양의 케이크라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어우, 얘는 일단은 코코아 가루 위에 뿌려갖고 지금 여기에도 막 코코아 가루가 막 넘쳐나고 여기 옆에도 보시면 지금 막 다 삐져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어우, 막 손에 막 묻어나요. 오! 벌써 쌉소름한 이 코코아 파우더의 향이, 와우. 근데 자, 이것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가루가 이제 건조하게 유통이 안 되고 조금 습이 차갑고 눅눅해져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케이크에서 이 눅눅함이라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냉장 케이크들은 바삭한 식감을 뭐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일단 어우, 그 코코아 특유의 그 쌉소름한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옵니다. 얘도 뒤집어보면 얘는 밑에가 뭔가 여기도 뭔가 시럽 같은 게 묻어있는 듯 해요. 젖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시트도 여긴 초코시럽이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크림은 약간 티라미수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약간 좀 마스카포네스럽게 약간 조금 마냥 부드럽기보다 약간 조금 탄성이 있는 듯한 그런 크림 느낌이고요. 밑에는 초코케이크의 초코시럽. 좋은데요? 크림도 엄청 그렇게 저렴한 맛이 나지 않고 치즈 함량이 꽤 되는 것 같은데? 백설탕, 가공 유크림, 식물성 크림, 유화제, 카제인 나트륨, 우유, 전란, 크림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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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치즈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던 치즈가 들어가면서 이 치즈 특유의 약간 조금 고소하게 이제 생크림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약간 그런 마스카포네 치즈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크림에서 맛도 약간 치즈스러운 맛이 살짝 느껴지고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죠. 그냥 크림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 시트가 초코 시트가 아니고 요 그냥 카스테라 시트로다가 해갖고 밑에 초코 시럽을 발랐으면 조금 더 이제 고소하고 진한 치즈 맛을 느끼는데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맛있어요. 맛은 없다는 게 아니라 요 크림이 크림 치즈, 크림을 이제 넣어서 이제 제조 단가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치즈의 맛을 최대한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하게 초코를 위아래로 다 깔아버리는 느낌보다는 요렇게 그냥 하얀 시트, 요런 카스테라 시트에다가 밑에 초코시럽을 깔고 위에 이제 크림 한 다음에 밑에 위에 마지막 파우더로 마무리하면 초코향 들어갈 땐 느껴지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그 시트의 그 약간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빈 공간의 맛과 요 치즈의 고소함이랑 생크림이랑 딱 섞이면서 그 빈 공간인 줄 알았던 카스테라의 맛이 좀 더 고소하고 더 고급진 케이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케이크의 맛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3,000원인 걸 생각해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아니 뭐 얼마짜리 뭐뭐에 뭘 바래 약간 이런 식으로다가 가격이 저렴한데 그것까지 바라면 되냐. 근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욕심을 자꾸 내야지 이제 또 제품들이 혹시나 제조사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을 더 받아들여 갖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구매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대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시트만 살짝 요 시트로 바뀌었으면 더 이 크림에 비싸게 드린 치즈의 맛이 더 강하게 나서 좋았겠다라는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일단은 3,000원 치고 이 정도 케이크면은 진짜 무조건 사 먹기 괜찮은 진짜 케이크 땡기는데 좀 비싸게 사 먹기는 좀 그렇다. 혼자서 먹을 거다. 이거 하나만 사서 먹어도 짱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 사러 갔을 때 없어갖고 미리 주문을 해놓고 찾으러 갔다 왔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케이크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꼭 드셔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미리 주문 예약을 걸어두시면은 발주를 내주신다는 거. 네. 최고.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요게 더 맛있어.